내용 알아봤고요. 다 보셨으면 9번 내용 가겠습니다. 다 됐냐? 넘어가도 돼? 알았어. 아, 그러면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오늘 한 3, 4지문 정도 더 보려고 했는데. 자, 소재를 먼저 읽어볼까? 문화적 제품의 개인별 다양한 영향, 이렇게 이제 써놨어. 그리고 빈칸 문제로 나와 있는데, 빈칸이 맨 아래에 있지. 그치? 보통 빈칸이 이렇게 문장 맨 아래에 있을 때는요,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결론을 짓는 요약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This demonstrates why 하면서 나와 있죠. 이것은 블라블라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this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 내용이 될 테고요. 앞 내용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뒷부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빈칸 문제 풀 때도 글의 주제와 연관성이 깊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문장 읽어볼게요. Sociologists have problem. 사회학자들이 입증해왔대. 대절을요. 대절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가지고 온대. 그들 자신만의 관점과 가치관을요. 가지고 온대요. 어디에다가? To the culture. 문화에다가. 근데 어떤 문화냐?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가져온대요.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겠죠. 됐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자신의 문화로 가져온다는 거야. 됐어? 즉, 책,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이런 애들이 may affect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영향은 줄 수 있거든?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 첫 문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 문장이 주제예요. 됐어? 왜 그러냐면 잘 봐봐. 과학자들이 뭘 증명한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대절이야가 중요하겠죠. 근데 대절이야를 볼래? bring 하고 나왔어. may affect, affect 이런 거 나왔거든. 지금 내가 체크한 동사들을 보면요. 현재 시제로 나와 있거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냐? 현재 시제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성. 되게 단호하거든요. 팩트를 전달하는 거야. 팩트를. 그래서 첫 문장이 도입부이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 글은요. 지금 처음에 봤을 때 문화적 제품의 개인별 다양한 영향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제품이라고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화적 산물이라고 쓸게요. 문화적 산물. 이 문화적 산물이 어떻게 주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다르게 영향. 왜 한숨 질러 그러냐? 뭐야? 왜 카노스는 무슨? 아, 이게 배터리가 나가고 그랬구나. 깜짝 놀랐죠. 아, 카노스는 여기 영향이 싫어. 이게 주파수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서 주파수가 연결돼서 거기서 갑자기 카노스의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 미안. 끄고 할게요. 끄고. 자, 다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화적 산물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다양하거든. 책, TV, 영화, 음악 이게 다 문화적 산물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들이 영향은 모두에게 줄 수는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은 주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요.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는 좀 감수성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화 같은 걸 보잖아. 그럼 옆에서 울어요. 울어. 근데 저는요,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어떤 매체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내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내가 TV 보면서 우는 게 한 번 있거든. 뭔 줄 알아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포켓몬스터를 보는데 포켓몬스터에서 피카츄랑 지우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거든. 그거 보고 울었어, 내가. 너무 슬픈 거야. 초6 때. 피카츄 막 가지 마 이러면서 한 번 더 있다. 니네는 모를 텐데 그 내가 초등학교 그때 1학년 1, 2학년 때쯤인데 그때 그 지구용사 썬나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니네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그 썬가드 마지막 판에서 썬가드가 죽거든요. 그거 보고 울었어요. 죽지 마! 이러면서. 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떤 매체를 보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뭘 보면 별로 슬프지가 않아. 딱히. 응. 근데 어쨌든 가 그럼 어때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in a study, 한 연구에서 네일 비그마를 하는 사람이랑 밀턴 러크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여줬답니다. 뭐를요? 에피소드를 보여줬대요. 어떤 시트콤이래. 시트콤인데 All in the Family라는 거 시트콤 이름인가 봐요. 이거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답니다. 뭘 가지고? A range of different views on race. 여기서 race는 인종이란 뜻이야. 인종, 경주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트콤이래요. 됐어? 이거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대. 그럼 갑자기 시트콤 얘기 나오니까 이거 뭡니까? 예시죠, 예시.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어떤 문화적 사물은요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예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그 시트콤은요, 센트리폰, 뭔가에 집중하는데요. A character, 캐릭터에게 집중하는데 그 캐릭터가 누구냐면요. 얼키 벙커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 이 얼키 벙커가 누구냐면은 오메. 자, intolerant한 bigot이래요. 편협한 고집쟁이래. 이런 캐릭터가 있대. 그 저기 시트콤에 등장하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종 get into fight 한대요. 싸우게 될때 누구랑? 그의 more progressive,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들이랑 싸우는 뭐 이런 이제 시트콤이래요. 네, 이건 시트콤을 소개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비드마우랑 러큐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트콤 그 PD들이겠죠, PD들. 이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은 시청자들, 어떤 시청자냐? Who didn't share Archie Bunker's views. 그럼 Archie Bunker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시청자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 Archie랑은 다른 생각을 가진 관객들이야. 이 사람들은 thought,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 그 쇼가 was very funny. 되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It made fun of Archie's absurd racism. 그러면 그 아키의 희한한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주의를 make fun of가 비웃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비웃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다. 근데 우리 중딩 때 배우죠. The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way 뒤에 주어동사 발음한 거야. 됐니? 사실은 this was the producer's intention. 이것이 바로 producer, PD의 의도였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제가 아래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All in the family 라는 그 시트콤 예시를 들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시청자의 종류가 둘인 거야. 시청자 A 집단이 A군이라고 해요. A군이 있고 B군이 있어. 근데 A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등장인물 RK 요 사람과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이 사람과 의견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그냥 얘가 되게 웃긴 캐릭터구나. 아 그냥 웃긴 여성이구나.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사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랑 사상이 다르니까 인종 차별에 관련해서 사상이 다르니까 그거 갖다가 막 싸우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장면이 재밌다는 거야. 됐어? 응.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그 제작자가 이렇게 편견을 비웃고자 하는 그 의도구나 라고 그냥 이제 봤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 제작자의 의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었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나 반면에 viewers who were themselves bigots. 자, 그들 스스로가 고집쟁이인 시청자들이래요. 아까 그 RK라는 사람이 고집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결국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RK랑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이겠죠. 의견과 일치하는 시청자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RK 벙커가 was the hero of the show. 그 쇼의 히어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생각이 똑같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종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이 RK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를 만약에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RK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
근데 가족들은 인종차별주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사상이 다르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야. 어. 그래갖고,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해갖고, 아유, 저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어?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이런 흑인 같은 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시통 장면이 나올 거야. 그치? 어. 그러면은 사람들, 그냥 일반 시청자들, 이 사람의 사상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얘가 얘 까는 게 재밌네. 서로 싸우는 게 재밌네. 이러면서 보는데. 근데 얘랑 의견이 똑같아. 어, 나도 인종차별주의라고 해본 거예요. 라고 생각해. 나랑 얘랑 의견이 똑같아. 그러면은, 어, 얘가 지금 얘네 잘 갈구고 있네. 맞지? 얘 말이 맞지? 이러면서 보게 된다. 이해돼? 똑같은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군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문화적 산물인데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됐어?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볼까요?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that the producers, 그 제작자가요, mean, 의도했답니다. To make fun of his foolish family, 그의 어리석은 가족을 비웃을 의도였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이 보여준대요. 뭐를? It's a mistake to assume. 가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뭘 가정하는 게? A certain cultural product. 특정 문화적 산물이 블라블라블라 하다는 거. 잘 봐봐. 잘 봐봐. 우리는 이미 첫 문장에서 답을 얻었다.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적 산물은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했어. 근데 여기가 실제 빈칸이잖아. 그치? 이 빈칸 모른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볼게. 잘 봐봐. 이렇게 가정하는 게, 배절이야라고 가정하는 게 잘못됐대요. 잘못이래. 잘못이래.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이 주제랑 반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잘못이라고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뭡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봐봐. 이 글은 문화적 산물은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 이게 팩트인 거야. 이게 팩트. 됐어? 근데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래. 그러면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이해돼?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못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치? 잘못된 거잖아. 그 예시를 통해서.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풀 때 주제가 일단 중요하죠. 이게 주제였잖아. 그치? 근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도 잘 봐야 돼. 왜? 이런 멘트 때문에. 됐어? 우리가 주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이거의 반대를 바로 불러버릴 수가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나? 다시 한번.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래서 have the same effect.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모든 사람에게. 됐어? 근데 이게 뭐라고? mistake라고. 잘못된 거야. 되니?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정반대의 답이 되는 거죠. 정반대. 나머지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봐봐. Can provide many valuable views. 많은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가치 있는이라는 말은 사실 적합하지 않죠. 다양한 거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2번은 reflect the idea of the sociologist.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아니 특정 문화적 산물이 사회학자들의 생각을 반영해요? 말이 안 되죠. 3번은요. Forms prejudices to certain characters. 특정 등장인물에게 편견을 형성한다. 아니, 문화적 산물이라고 했잖아.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필 또 등장인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지역적으로 답을 말한 거고요. 5번은 My withdrawal social conflicts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얘는. 만약 내가 출제자였다면요, 나는요,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넣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문제 출제자라면. 그러면은, 이 미스테이크를 놓친 사람은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를 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내신에서. 특히, 대화고가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반대로 내는 거 있잖아요. 대화고, 가좌고가 좀 이런 패턴을 좋아합니다. 부정어 활용하는 거. 됐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여기 핑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문화적 콘텐츠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게 주제죠.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시청자들이 All in the Family라는 시트콤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인종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시트콤의 제작 의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는 거죠. 서로 다르게 제작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 봤나요? 아니 본 적 있냐 슬램덩크? 본 적 없냐? 아,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 그렇지, 영화도 봤어. 아 영화는 봤냐? 어. 나는 정작 영화는 못 봤는데 제가 만화책은 한 20번 봤거든요. 슬램덩크 어렸을 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데 처음 볼 때랑 10번째 볼 때랑 20번째 볼 때가 관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이거에서 더 확장된 거야. 문화적 산물이죠. 만화책이니까. 문화적 산물인데 이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볼 때마다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어. 그러니까 결국 같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10번부터 10번. 아, 요즘은 가용성 들리세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빈칸 문제고요. 지금 빈칸이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칸 부분 앞을 보시면 because가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빈칸이 뭔가 앞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역시나 주제가 중요하겠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나왔거든.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야. 휴리스틱이라는 게 편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이어스랑 똑같아요. 근데 가용성 휴리스틱이 뭔지 알아요? 얘네? 모르잖아. 그치? 이런 거를요 제가 퉁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전문용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 됐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여기 선생님 키워드 내가 써놨지. 전문용어가 등장하면요 잘 보세요, 그 전문용어의 정의가 글의 주제예요. 됐어? 어. 그 니네 모의고사 이 외부 지문 나오잖아, 내신 대비할 때. 그럼 외부 지문을 보다 보면은요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한 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효과 뭐 이런 거 있어. 무슨 효과, 뭐 자이가르닉 효과, 뭐 이딴 효과, 무슨 뭐 만엄 효과 해갖고 원놈의 효과 이딴 것들 있거든. 이게 다 뭐야? 전문 용어야. 전문 용어. 됐어? 근데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요 그 전문 용어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 전문 용어가 뭔 뜻이야? 이 부분에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잖아. 그럼 가용성 휴리스틱이 뭔데? 그게 중요하다고.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주제니까. 특히 내신에서는요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요 서술형으로 찾아요. 영자수. 영자수. 전문 용어가 처음에 나왔어. 그럼 이 전문 용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refer to A as B 이걸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mean으로 설명해요. mean, 의미야. 됐어? 여기는 refer to 나왔죠. 그쵸? 리퍼트는 언급하다, 말하다. 그냥 mean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면 이런 거를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그럼 이 뒷내용이 뭡니까?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정의이자 개념이죠. 이게 뭐야? 주제라고요. 주제. 알겠니? 그럼 내신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기가 빈칸 빵 뚫려갖고 나오는 거야. 영작해라 이렇게. 됐냐? 이게 내신 스타일.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말하지만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은 반드시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니네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면은 절대로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은요 과감하게 말하잖아. 내가 원래 보는 거에 대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외우세요. 내신에서 볼 때. 나 원래 외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외우세요 그냥. 왜냐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가용성 휴리스틱이 뭐냐면요 common mistake. 일반적인 실수예요. 실수. 어떤 실수냐? 이런 실수랍니다. 우리의 뇌가 저지르는 실수래요. 뭐함으로써? By assuming. 가정함으로써. 뭘 가정함으로써? 대절을 가정함으로써. The instances were examples. 어떤 예시랍니다. 사례나 예시들이래요. 어떤 사례나 예시들이냐? They come to mind easily.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거야. 쉽게.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사례나 예시들이 also 또한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 또는 프리다운트 만연해 있다
라고 가정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반적 실수. 이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다시 한번 이 글의 소재는 가용성 휴리스틱. 근데 가용성 이제 저기 편향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가 쉽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해놨거든요. 이걸 좀 읽어볼게. 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정보가 있어. 잘 봐.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해. 그러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것에 대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바로 떠오르는 것이 어떻다? 그게 어떻다? 바로 가장 일반적이다. 그게 또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허민준 딱 했을 때 딱 떠올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민준이가 잘생겼어. 예시야, 예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예시야. 자, 예시. 자, 민준이 잘생겼어. 내가 이게 만약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나만 잘생긴 게 아니라 나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놈들도 다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지금 내가 바로 떠오른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가용성 휴리스틱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이해했으면 글 끝났어요. 왜? 전문용어는 정의가 중요하니까. 됐어? 이거 설명하면 끝났어. 이제 그러면은 뒤에는 뭔 내용 나올까? 뭔 내용 나오겠냐? 예시 나와야지. 그래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It shows. 그것은 보여줍니다. 대처를요. We make our decisions.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답니다. Based on. 뭘 기반으로? On the recent of events래요. 여러분, recent 다 알고잖아. recent. 이게 뭐야? 최근의란 뜻이잖아. 그럼 recency는 최근성. 되냐? 최근성. 최신성. 되냐? 사건의 최신성을 기반으로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 겪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회사를 가면은요, 회사에서 인사 고과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만약에 어떤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에 내가 부장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부장이야. 얘네가 사원들이야. 사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인사 고과 시즌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이 부장님 어때? 부장님 어때? 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 어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뭐야? 가용성 휴리스틱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 이 문장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짠! 하고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발생했거나 둘 중 하나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은 최근에 발생한 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고 내가 평상시에는 너네를 겁나 갈렸어. 막 맨날 갈려. 막 잔소리만 해. 근데 인사고과 시즌 3개월 전부터 내가 겁나 잘해줘. 너네한테 막 먹을 거 막 잘 사줘. 막 칼퇴근 시켜줘.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그 인사고과 시즌 딱 됐을 때 너네는 최근 3개월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부장님 최근에 잘해줬어. 그래서 바로 떠오르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가용성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예시인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가용성 휴리스틱이 왜 발생하게 되느냐? 발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recency, 최신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넘어갈게. We often misjudge.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해요. 뭐를?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vents. 사건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 이런 사건이야. That have happened recently. 또 나왔죠? recently.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한답니다. 왜?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 기억의 한계라는 말을 왜 썼겠냐? 최신성이라는 말 나오고 기억의 한계라는 말 나왔잖아.
지난 1년 동안 너네가 나랑 같이 일을 했어. 근데 내가 9개월 동안은 너네를 쥐잡듯이 잡았어.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겁나 살려줬어. 근데 너네가 그 1년치의 모든 기억을 다 할 수 있겠냐? 못해요.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이 기억을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임팩트가 있거나 최근의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최신성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빈도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잘못 판단한다는 거야. 즉 우리는 지난 1년치의 것을 가지고 너네가 부장이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9개월치는 까먹고 최신에 일어났던 3개월치로만 평가를 하니까 나를 좋게 평가하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Max Bagerman. 자, Max Bagerman이라는 Harvard 교수에 따르면요, 관리자들이 어떤 관리자냐, 여기가 주어인데 ing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 어디 있어요? 뒤에 for, 여기 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여기까지 볼게요. 얘가 수식하는 겁니다. 쟤는 부사라서 안 묶었어요. 자, 그러면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s. appraisal이 평가거든요. 이게 바로 뭐야? 직무수행평가예요. 직무수행평가. 내가 아까 말했던 인사고과평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직무수행평가를 수행하는 관리자들. 이건 반대의 경우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으면은 이 직원은 일 잘해, 이 직원은 일 잘못해. 이 직무수행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자로서. 그 관리자들은요, 종종 for victim,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어떤 희생자로?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희생자로 전락하게 된대요.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얘가 1년 동안 일했는데 한 반년 넘게 맨날 삽질만 했어.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을 잘하네? 그럼 이제 나는 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딱 봤을 때 딱 내 머릿속에 남는 거는 최근에 잘했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좋은 평가를 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일을 잘하다가 최근 일주일만 일을 못한 애가 있네? 그런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런데 내가 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최근 일 잘 못했는데 그럼 낮게 평가해야 돼. 그래서 1년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최근 걸로만 평가하게 되는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죠. 관리자가, 평가자 입장에서. 이어서 볼까요? The recency of events. 사건의 최신성은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A supervisor's opinion. 관리자의 의견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최신성이요. 왜? 가장 기억이 잘 남으니까요. During performance appraisals. 직무수행평가 기간 동안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관리자들은 이 more weight, weight 나오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중이라고 해석하세요. 무게 아닙니다. 자, 관리자들은요,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과에다가. 어떤 성과에? During the 3 months, 여기도 3개월이라고 말했네요. 3개월 동안의 성과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Prior to, 뭐 직전에? 평가 직전에. 평가 직전에 그 3개월간의 성과의 비중을 더 많이 둔다고. 뭐보다 to the previous 9 months of the evaluation period. 지난 9개월간의 평가 기간보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보다 10월에서 12월이라는 최신 3개월 여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둔다. 왜 그러냐? 빈칸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빈칸 몰라도 빈칸의 답을 알 수 있거든. 이 빈칸 내용이랑 똑같은 게 앞에 있었어. 뭘까? 뭐 때문에 여기만 기억할까?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찾아봐. 이유가 앞에 있었어. 이 빈칸 내용이랑 똑같은 게 앞에 있었어. 자, 다가봐. 내가 관리자야. 관리자 입장에서 이 어떤 직원을 평가해야 돼. 직원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럼 1년치의 근무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 3개월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대. 왜? 즉 가용성 휴리스틱의 피해자가,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대. 왜? 뭐 때문에? 위에 나왔었어. 기억력의 한계. 그렇지. 바로 그거야. 기억의 한계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하니까. 됐냐? 그러면은 이 빈칸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기억의 한계라는 말이랑 밀접한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내려면요, 기억의 한계라는 걸 붙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내겠지. 시험에서. 그렇죠? 그거를 바꿔서 출제하고. 됐냐? 정답을 미리 말할 거예요. 정답이 4번인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The recent instances dominate their memories 라고 나왔죠. 최신의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나왔어요. 최근의 사례가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뭔데요?
기억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 것만 기억할 수 있어서 똑같은 말이죠. 괜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빈칸. 됐어?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패턴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빈칸이 지금 후반부에 있잖아. 빈칸이 후반부에 있다는 거는요 대부분은 재진술하겠다는 뜻이에요. 재진술. 다시 한번 말한다. 빈칸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건 뭘 뜻한다? 재진술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말을 또 하겠다. 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을 또 하겠다. 됐어?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말을 똑같은 걸 한 번 더 한 거죠. 기억의 한계 때문에. 빈칸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올라가면은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our memories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그대로. 심지어 얘들아, 이거 거의 똑같아. 구조도 한번 볼래? 여기 봐봐. 이걸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이걸로 볼게. 봐봐. 어디냐?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잖아. 여기 보면은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한대. 얘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의 빈도와 규모라는 건 이게 뭔데요?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최근 3개월간의 수행만을 잘 보려고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잘못 판단한 거잖아. 그렇죠? 그 내용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because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됐어? 구조가 똑같다고. 반복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 됐냐?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은 말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또 이제 정리하는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자, the availability heuristic, 가능성 heuristic은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is에 대해서. is라는 거는요, 여러분 easy에서 나온 거거든. easy, 쉬운이잖아, 쉬운, 알다시피. 근데 쉬운이란 뜻 말고 하나 더 있어. 혹시 아냐? 편안함이란 뜻도 있거든. 편안함? take it easy, 마음 편하게 가져. 편안함이란 뜻이 있어. 됐어? 그래서 is가 동사거든, 동사? 그럼 동사로서 이걸 풀이하자면 편하게 하다는 뜻이야, 편하게 하다. 편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완화시키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완화시키다. 그래서 완화시킨다는 건요, 원래 불편했는데 편하게 되는 걸 완화시킨다고 하잖아. 그렇지?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 그래서 is는 동사로서는 완화시킨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를 안 쓰였잖아. 앞에 더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완화성, 편안함, 뭐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용이함이라고 나왔어요. 용이함. 됐냐? 자, 다시. 그럼 뭐의 용이함에 의해서 recall, 회상 또는 retrievability가 회복력이라고 나와 있죠. 회복력. 그러니까 회상 또는 회복력의 용이함에 의해서 가용성 휴리스틱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의 회상과 회복력이냐면 information of some event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앞에 말하랑 똑같은 거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왜 발생한다고 했어? 왜 발생한다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신의 것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그치? 다시 봐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회상을 해내거나 그 정보를 다시 여기서 회복한다는 건요,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잠깐 없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떠올리려면 다시 내 머릿속에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etrievability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용이하게 하는 거. 용이하게 하는 게 뭔데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최신성인 거야. 최신성. 됐어? 가장 잘 떠오르는 게 뭔데? 최근에 게 제일 잘 떠오르니까. 왜냐?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어때요? 똑같은 말. 앞에 거랑 똑같은 말. 자, is of recall. 자, 그러면 회상의 용이함은 suggest, 시사한다, 암시한답니다. 뭐를? 대절을. 자, 대절이 끝까지 읽을 텐데 이 대절 내용을 잘 볼게요. has 뒤에 바로 if가 나왔어. 그러면 콤마 찾아라. 콤마 찾았지? 여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됐어? 그 다음에 you think 뒤에 대절 나오면 돼. 대절은 you think에 대한 목적어죠. 이렇게 생긴 거야. 됐냐? 국문서 대충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인데, 근데 if절이 중간에 껴있는 거고, 껴있는 거고, 대처리 중간에 껴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됐냐? 문서 화장하고 다시 볼게. 회상의 용이함은 대처리하를 시사하는데, 만약에 something, 무언가가 is more easily recalled, 더 쉽게 회상된다면 in your memory, 너의 머릿속에.
너의 기억에 더 쉽게 회상된다면 너는 생각한데 뭐를 100절 이하라고 It will occur with a high probability 그것이 발생할 거라고요 With 뭘 가지고요? 높은 probability 가능성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시사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 회상의 용이함이라는 건 쉽게 회상된다는 거예요 쉽게 회상되는 거 우리가 쉽게 기억나는 사건이나 정보 있죠 이거는요 이거를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대요 더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데요? 하여튼 휴리스틱이었죠 첫 문장에 나왔던 거 똑같이 쓴 거예요 됐어? 첫 문장에 나온 내용 이거잖아요 이 내용이었죠 첫 문장에 나온 됐어? 회상하기가 용이하다 즉 최신성에 의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더 뭔가를 더 쉽게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바로 그 일이 높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가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태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럼 태인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예를 들어 지각을 많이 한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거 떠오른 이미지 자체가 뭐라는 거야? 다음번에 또 높은 확률로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 근데 이게 뭔데요? 가능성 휴리스틱이죠. 됐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이번에는 요약문도 써봤는데요. 결국, 가용성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건의 중요성이나 빈도를 그것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에 대해 쉽게 떠오르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우리의 경향성 이거를 설명하는데요 성과 평가와 같은 그런 결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신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답 아까 4번 나왔죠? 자 잉크 한번 보겠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사람들이 쉽게 떠오르는 정보, 최근의 사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을 말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건의 빈도와 규모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게 가용성 휴리스틱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회상이 용이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인지적 편향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객관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썼어요. 객관적이지 못한 거잖아. 왜? 최근 일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잘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못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지 편향이라는 거예요.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잠깐만 일단 촬영 좀 끊고요. 잠깐만요.